아 이게 여기서 고통 의심이 아래 다 깔렸다고 지금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녹차는 그냥 모닥불이 많은 게 좋아요. 왜냐면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. 이루트가 좋긴 하다. 이렇게 이렇게. 골드를 전부 잃고 두 장 제거가 너무 안 좋아. 저는 골드를 잃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. 물론 한 장만 넣어도 대큐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특히 여기 상점이 있으면 조금 가기 좀 애매하지. 그냥 유물 가져갈게요. 유사 전사 유물. 상황에 따라 다르죠. 어떤 지금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달랐을 수 있어요. GISEW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프로리아 꼬마도 감사합니다. 아마 그때는 그거였을 것 같은데. 그 뭔가 뭐 희귀유물이라든가 뭐. 그리고 이건 상점이 있기 때문에 백골드를 잃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. 예,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죠. 화면을 빼겠습니다. 한번 꺼보고. 자, 이걸 의심을 들고 여기까지 가자. 가능할 것 같다, 이거. 덱을 지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. 대신 이런 전투에서 한 대에 12딜 정도 맞아줘야 돼요. 어쩔 수 없이. 분으로 했냐고. 그래도 뭔가 귀여운 캐릭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보노보를 처음 해줘야 되는데 딱히 큰 이유는 아니네. 자 이렇게 거리기가 있어서 그렇게 막 핵손해까지는 아니야. 독바는 가져가 좀 그런 카드고 니킥부터 독바는 강화하기 좀 그래. 아이고 상점 여기 나왔는데. 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상점보다 뒷상점이 있네. 딘도 안 좋죠 지금. 닌두는 그럴 때 260골드짜리는 아니에요. 닌두는 그럴 때 좋지. 그 둘 중 하나가 있을 때. 그 이름 뭐야? 수리검이나 아니면 표창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. 그리고 닌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물인 그 가방이 나왔을 때 손해를 보는 카드거든요. 그래서 그렇지. 그냥 가겠습니다. 의심은 천천히 지어도 돼요. 이 전투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. 왜냐면 이 전투가 세 번째 전투잖아요. 독자나 그거 하고요. 세 번째 전투까지는 괜찮아요. 세 번째 전투까지는 괜찮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. 아차. 수리검이라. 덱을 수리검으로 잡아.
네, 표본 상점유로 바뀌었습니다. 지금 수리검보다 신성이 더 좋아요. 축하하죠. 다음에 찍어도 되죠. 얘 상자에서 안 나와요. 보스 상자에서 안 나와요. 상점에서만 나와요. 아, 저 그냥 고급 유물 아닌가 생각해보거든요. 되게 잘한다. 나쁘지 않네요. 쭉쭉쭉 가져갑시다. 노래하는 그릇. 오, 왜 이렇게 좋게 나와? 무조건 지워줘야 되고. 아, 근데 괜전이 나왔어. 괜찮은 겁나 들고 가고 싶다. 근데 의심을 안 지우는 건 미친 짓이거든요. 괜전 하나가 가져올 힘보다는 의심을 안 지워서 일어나는 일이 더 크기 때문에. 지울기가 좀 없죠. 괜전을 의심을 들고 가면 안 나온다고요? 아니지 않나? 천총하면서 그거 되잖아요. 이거 굉장히 괜찮네. 유물이 너무 좋다. 넘어가겠습니다. 신성을 걸고 넘어가면 좋고 다음부터 못 깰 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독 같은 것도 걸면 좋고요. 스피카드가 많이 남아있고 무조건 나오죠. 좀 아쉬운 거는 신성이 먼저 나가고 수비를 걸면서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니까. 에포를 쓰는 거 너무 아까운데? 지금 얘는 잡은 게 잡은 건 다름없어요 지금. 근데 그런 녀석한테 굳이 포션을 활용한다 해도 기분이 나빠. 도적은 1층에서 안 자는 게 좋아요. 덱파워를 거기까지 좀 오히려 끌어올려가지고 역으로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12 안 맞고 깨는 게 좋지. 그쵸, 안 맞고 깨는 게 좋지. 근데 도적은 비욘드 퍼펙트가 도적보다 더 쉬운 편이에요. 이게 계속 너무 잘 뽑혔는데? 잔상까지 그냥 들고 갈까? 저혈까지 나왔는데? 뭐야 이거? 독바야? 아니 독바는 별로야. 엘리트를 얼마나 박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난 과연 엘리트를 박살낼 수 있을까? 상점은 들르려면 이렇게 가야겠네. HTK 0302 반갑습니다.
와우, 세 마리가 때리네. 이럴 때는 무력화를요. 걸어주고, 이제고 방어를 이렇게 깔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. 그러면 두 마리 두 마리는 공격이 안 들어오고요. 한 마리한테 1대1밖에 안 맞죠? 이게 제일 적절한 방식이고. 이건 좀 아쉽네. 하늘 받은 거 죽었고. 얘네도 죽었고. 청동이 이렇게 좋지? 그래도 죽죽죽이나 신성이 좀 일찍 나왔으면 한 대도 안 맞았을 거예요. 사딜 같은 것도 안 맞았을 거예요. 전문성. 인폰 좀 들고 가기 그렇다. 유물. 편집할 좋네요. 얘는 제일 피곤해요, 내 입장에서. 이걸로 들어, 저걸로 들어. 그냥 디버프죠. 그러면은 한동안 공격 안 할 텐데. 그래, 데미지 같은 경우는 크네. 독이라도 걸리던가 신성이라도 걸리던가 그분한테 써야 돼. 방어 돌리는 게 좀 그런데? 왜냐면 이 7딜 맞는 것보다 큰 게 다음 턴 돌아가지 않는 거라서. 아이고, 이게 이렇게 들어갔네. 그지 같네요. 7딜 뿐만 아니라 방어 카드 안 나오고 엄청 많은데. 힐을 한번 돌릴 여지를 만들어야겠어요, 여기서. 여기서 힐 한번 돌려야 될 것 같아. 엘리트를 좀 뛰더라도. 그리고 여기서도 힐하고. 잡았네요. 아, 스테로이드 포션 나가버렸네. 넘어갑시다. 내 최대 체력에서 상승하고 있어서 나쁘진 않네. 그렇죠. 아,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? 오랜만이네요, 이렇게 세게 때려맞는 것도. 아, 방어 카드가 한 장도 안 나와가지고. 거의 죽었는데? 와, 이렇게까지 되게 심하게 말린 적이 오랜만인 것 같네. 여기 승부처가, 여기가 좀 승부처가 되겠다. 와, 씨. 스드카드도 많이 빠졌고. 까지 괜찮아요.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괜찮아. 여기가 문제지. 이 정도 괜찮다. 시작이 괜찮았어요. 방어기를 하나 썼기 때문에 괜찮고. 요, 이제 여기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아하하하하. 일부러 이러는 건가?
죽었네. 안 죽었나? 교묘하게 편집할 발동도 안 되고 다 주의도 못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건.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? 야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? 잠깐 5딜 9딜 10딜 21딜 이거 완벽하게 아니 아직 죽진 않았는데 그냥 완막이 됐어요 지금.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 다 나갔네. 불쾌도 안 먹히잖아 쟤는. 아 이거 가방도 못 사고. 아 덱은 두껍고. 아 고통은 들어오고. 우리 전부 있습니다. 전투는 다 피하겠고요. 의심. 괜히 받았나 보다 유물을. 너무 신나잖아. 고통스럽겠군. 이게 이렇게 들어가도 어지러움이 들어가도 괜찮은 게 안 괜찮은가? 기억이 나왔겠네 생각해보면 이거 있어가지고. 근데 이거는 갖고 가죠. 펜촉을 갖고 가죠 지금. 무력화요? 그 저거는 이제 가져갈 카드가 없으면 세이브해야죠. 어차피 연권은 다음부터 무조건 쓸 수 있어요. 아 이거 진짜 애매하다. 무한의 검날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? 100%가 너무 떨어져갖고. 유독가스까지 당연히 써야 되고. 너무 신난다. 보통
독을 발랐어야 되나? 실수했다. 3딜 더 맞았다. 이건 다음부터 무조건 킬각이니까 3딜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데. 되게 개판이다. 진짜 되게 개판이다 진짜. 고개 들고 가야죠 이러면. 힐 한번 더 누르고. 3일 저주가 들어와도 저렇게 열심하게 들어오냐. 이건 좋다. 아 괜찮아. 하나밖에 어필 안 되었고. 할 수 있지. 잘못 버렸네. 당연히 의심해 버렸어야지. 바보 아니야 이거. 푸르리야. 슈루비님 알로 감사합니다. 오 다행이다. 보통이 여기 이렇게 빠진 건 진짜 개이득이다. 한 장 들고 가는 거 두 장 들고 가는 거 너무 다르긴 하다. 바다 한 탑 탈로비. 아 이게 여기서 고통 의심이 아래 다 깔렸다고 지금.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뽑아놔야지. 수비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거? 와 이거 진짜. 정신 나간 것 같긴 하다. 아 이거 무서워서 못 쓰겠는데 이거? 보통 이걸로 한번 버려야 돼. 다 다음 턴 탈모기. 와 깔끔하게 빼긴 했다. 어, 탈모비 아니네 이번 턴. 야하 고통 뺐다. 미치겠지. 아 이거를 지금 덱을 잠깐만 셋 다 도움이 잘 안되는데. 독바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. 지금 유리카를 넣어서 되는 덱이 아닌데. 그냥 소주 들고 갑시다. 아 죽죽죽 들고 올거 그랬나? 죽죽죽이 여기 3층에서 안 좋잖아요. 저 상점 가서 빨리 지우기나 하자. 의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.
의심 vs 고통. 고통 지우자씨. 와 이거 진짜 시련이다 시련. 시련이다 시련. 마무리. 블리타임 필요 없고 무력화? 걔도 무력화한다. 오! 이런 젠장! 지우지도 못해. 이원이 모자라서 저주가 3개라고? 아 이루트로 갈거 이럴 줄 알았어. 이렇게 갔어야지. 하, 모닥불 2개를 놓치고 이렇게. 아 맞다 이것도 지워야 되는구나. 서순이 서순. 와 야 저주 인형이라도 있으면 진짜. 저주 인형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꽁으로 페런테잖아요 저거는.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. 저주 컨셉이야. 저주 받은 도. 아, 야 미쳐버리겠네 진짜. 아, 안 나왔어 게다가. 저때 버렸어야 되는데. 그래도 이 덱이 장점이 뭔지 아세요?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다면. 이 덱은 만화가 많다는 거야.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. 못 들고 가네 의심은 아예. 5만화 초과도 가, 6만화까지 가능하셨다. 아, 왜 수빈 안 들고 왔지? 좋았다. 아, 팔딜 괜히 맞았어. 뭐야 이거? 32딜 뭐야? 체체가 높은 거 장점이야. 아! 뭐야? 푸른 양초가 생겼다. 잔상 vs
할 수 있다 이거. 저거 하나 2만원 2방울이다. 저주 복수했으면 100점이라고요? 지금 완막도 못해도 무슨 저주 복수. 어 완막도 못해도 무슨 저주 복수예요 지금. 어?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? 되게 은근 괜찮게 나왔네. 근데 또 신기한 건 푸루리야 드롭 카드가 많으면 좋아요. 서툰이 팔로우 감사합니다. 푸루리야 고마워 감사합니다. 어 서툰이 지금 40인 거 싫어해요 지금? 11딜 카메라 잡아놨어야 되는데 지우지 말자. 한 턴, 한 쿨 돌아가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떻게 잡지? 반사딜 전부 세지는데? 맞다 빠꾸. 한 번 더 써서 유리칼 발동시켜야 돼서 해야 되나? 아, 편집칼 유리칼. 반사딜로 좀 씻고 유독가스가 역시 한 장은 정말 좋은 카드야. 힐 한번 여기서 당겨주고 엘레트 그지같은 여기서 나왔네요. 기생충 써줘야 되겠다. 여기 독은 던져야겠다 무조건. 얘가 더 센가? 얘가 더 세네. 여기선 수비카드 돌릴 생각하지 말고 빨리 하나 죽여야 되거든요? 무한의 검열보단 수비를 돌리 가져가는 게 낫겠네. 나왔겠네. 아이고 죽는다. 얘는 이제 죽었고 방어 못하고 힐 한 번 더 해야겠네. 다 막았죠? 오케이. 토리 전문성을 3장 가져간다라 위험하지 않을까?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는 돈을 때려야겠다. 되게 두꺼워지는 원래 두껍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
먹고 그런 거. 지금 빨리 뭘 찾아야 되냐면 빨리 유독가스를 찾아갖고 이 디버프 벗겼어야 되거든요. 다음부터 무조건 벗기고 그랬어야 되는데.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우고 한번 막았죠. 오케이, 일단 됐어요. 여기까지 됐어요. 늦었어도 한 대 맞았어도 일단 원하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. 원하는 목표 했으면 됐어. 여기 수비까지 무조건 돌려야겠죠. 지금 수비를 몇 개 더 찾고 싶으니까. 다음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고 디어플로 다 풀릴 테고 소리 효과도 받았고 한번. 막는 게 좀 중요해지겠네. 아,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거 방금 실수다. 아 똑같구나. 똑같네, 똑같아. 왜냐면 얘 어차피 한 턴밖에 못 막아 무조건. 빠르긴 되게 위험한 카드라서 그래요. 빠르긴 되게 위험한 카드. 함부로 집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카드라. 아무튼 그 공격탄이어서. 마무리. 오케이, 희각이네요. 아무튼 웬만하면 또 나와줬네. 마무리. 마린포드님 반갑습니다. 아 킹성. 킹성의 장점이 뭐냐면 모닥불만 지나가면 덱을 힐을 덱 파워는 카드를 집을수록 점점 세지고 계속 힐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사실은 푸른 양초가 힐 다 했다.